일부 대형 교회가 정관 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유럽에서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은 이 권력이 카리스마적 유형의 권력에서 제도적 유형의 권력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는데 그 유형 이행 과정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시간이었거든요. 내란도 벌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행이 한국 교회 또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독특하게도 굉장히 순탄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 개정 같은 이런 이제 법적 제도적 통제 체계를 갖추어가는 주체가 과거의 카리스마적인 초법적 권력의 주체들과 동일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치학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토론회를 주관한 분들은 개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공공성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에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교회에 비해서 중소형교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안이든 밖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대형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형교회는 한국교회를 과대대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1960년에서 90년은 대성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그 양이나 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한국 기독교에서는 대형교회가 아주 압도적으로 주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대형교회를 미국 기준은 이제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는 성인 교인의 숫자가 2,000명이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준거인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메가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대략 1,200에서 1,500개 정도의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성장연구소, 순복음교회 부서 교회성장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걸 가지고 제가 추산해보면 한국의 메가처치는 996개가 있습니다. 거의 1,000개 육박하죠. 미국의 기독교 교인은 개신교 교인은 1억 5천만 정도가 되겠는데 한국의 개신교 교인은 8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메가처치의 숫자가 미국은 1,200에서 1,500개 정도 되는데 한국은 1,000개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한국은 메가처치 비율이 높죠. 또 교회 숫자로 추산해 보면 미국 메가처치가 0.005에서 0.007%인데 한국은 1.7%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메가처치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교인 1만 명 이상의 교회를 기가처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가처치로 가면 한국은 더 비율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들의 경우도 대개의 경우는 사이즈가 작지만 교회의 어떤 그 내용, 형식, 비전 등이 대형 교회를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이지 사실은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짝퉁 대형 교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은 짝퉁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회는 두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대형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제 자금 자체를 추구하는 교회는 아주 작은 숫자, 극소수가 있죠. 그래서 자금 자체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아직 잘 주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두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이 한국교회의 그 한국의 대형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속속 대형교회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대형교회는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 이전에 대형교회적 준비가 거의 맞춰진 교회들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형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대형교회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1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인의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이 성장을 위해서 모든 가용 자원을 집중 투여한 결과 교회가 대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지 못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패한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짝퉁 대형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짝퉁 대형 교회들의 과제는 이제 오늘날 교회 성장이 멈추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중소형 교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이제 감소 추세를 더 절감하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중소형 교회들은 이제 성장주의를 청산하는 작업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성장주의라는 것은 교회 구석구석에 너무 깊숙이 배어 있어요. 사람들의 신앙적 가치관, 신앙제도, 뭐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발언에 상당히 많은 수가 성장과 관련돼 있고 성장은 좋다라는 가치가 무언중 들어가 있고 많은 조직들이 성장을 전제로 해서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을 작동시키지 않는 교회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 자체를 가치로 놓고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한국교회는 이 대형교회에 의해서 과대평가되어 있고 과잉대표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 자체도 대형교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며 또 기독교 밖에서도 한국교회를 보는 눈은 압도적으로 대형교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한국 종교에 대한 그 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가 사회복지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신뢰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닌 경우에 8%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대형교회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 대형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회 자체의 생각과 행동과 실천이 구성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강력한데 이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통한 대형교회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초법적 권력인데요. 법적 권력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전유했었던 교회의 특권적 엘리트 집단의 주도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오랫동안 정강 개정 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비했고 많은 그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면에 최근에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로서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이행하는데 그 어떤 내적 갈등이 적은가 이제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거죠.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독재 권력, 카리스마적 권력에 의해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다가 민주화 시대에 제도적 권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최종 조정기구가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처럼 법적 권력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 또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이것이 이제 공공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까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대형 교회들의 정관 개정을 둘러싼 어떤 주장을 그냥 계략적으로 요약하자면 말로 요약하자면 담임 목사와 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교인의 권리를 더 제약하는 방향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교회 재정의 비공개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개정의 내용이
그 비대칭적인 권력을 제도화하고 재정의 불투명성을 제도화하는 방식의 이런 개정의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적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공적인 방향으로의 전개되는 이 정관 개정의 국면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얘기의 요체입니다. 우선 이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공공성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공공성을 얘기하는 견해보다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시대별로 가변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라는 것, 또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는 또 한국교회 대성장 시기와 맞물리는데 이 시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업화 과정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극도의 질병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회적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난으로부터 해방이나 질병으로부터 해방 또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부자 담론이나 건강 담론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적 가치를 지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도 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적 가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시대의 또 다른 공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 삼박자 구원론이 담고 있지 못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매우 공공적인 가치를 표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시대의 부자 담론이나 건강 담론은 공공적 가치를 잘 지니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부자 담론의 주요한 요소는 부자에 대한 모방 프로젝트와 관계되어 있고요. 건강 담론은 중산층의 웰빙 담론과 많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론적으로 부자 담론이나 건강 담론은 우리 시대에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앙의 내적 요소로 담고 있다든가 건강을 내적 요소로 담고 있을 때 그것은 공공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에서 중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가변적인데 각 그 시대의 시민사회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가 또 성찰적인가 이제 이런 요소가 공공적인 것은 이제 준권인데요.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대화 가능한 집단 혹은 조직인가라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 갈 수 있는 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시민사회로부터 말이 통하는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의 교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태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시민사회가 소통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어떤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하는 한국교회의 대응 전략들이 과연 성찰적이냐? 일반적으로 퇴행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소통 가능한 대상도 아니고 성찰적 주체도 아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공공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 개정이 이제 이런 공공성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얘기해 보면 한국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의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제도가 매우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교회 분가를 선언한 한 중형교회는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수행했는데요. 이 대형교회를 분가하겠다고 하는 대형교회, 일부 대형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먼저 시민사회나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교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이제 구성해내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만 명 안팎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소통, 의사소통, 의결, 논의를 의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속하다. 이것은 이제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초법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최소주의적 성격이 바로 대형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언제나 예외 없이 특정 목사가 장기간 그 교회의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20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권력 독점 기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던 이들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 오면서 최근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은 권력 교체기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이 단순히 교체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의 양식이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적 권력을 대표했었던 그이가 은퇴했을 때 그를 대체한 다른 목회자가 카리스마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전임 목사와 똑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권력 교체기에 나타나는 위기인데요. 그것은 독점적 권력이 제도적 권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의 독특한 점과 연결시켜서 보면 한국교회의 대형화된 한국교회가 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중산층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주민의 신자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주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신자가 되는 과정이 교회의 대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조동의 산동네에서부터 여의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은 산동네 신자들, 극빈층의 이농민들이 신자가 됐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중산층이 되기도 했고 또 상당히 많은 뭐 기업인들, 중산층들, 엘리트들이 교회로 진입해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특권적 엘리트가 형성되는 과정, 이를 테면 장로, 실세 장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교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이 이제 특권적 엘리트 집단들의 주도되는 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화가 심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하층민들의 안식처였었던 기도원적인 요소가 요새는 이제 리트리트 센터 같은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신앙 내용도 중산층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소득층들이 교회에서 점점 버티기 힘든 과정이 있고요. 풍요라는 것이 과거에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 풍요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기독교 서적에서 팔리고 있는 책들은 내가 물려받은 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처럼 이제 풍요 자체를 신앙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노력들이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결혼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중산층화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데요. 중산층화되고 있다는 것은 비중산층 계층들이 교회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제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국교회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빠른 속도로 중산층화되고 엘리트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일반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비판 능력이 향상되었고 의제 형성 능력이 강화되었고 제도를 구성하는 능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 평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중산층화되는 과정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런 이제 카리스마적 권력에 대한 도전이 거세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990년을 전후로 한 시기가 한국교회의 대성장기가 급속도로 꺾이고 정체 내지는 감퇴하는 시기로 이행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한국사회는 또 다른 그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민주화와 소비사회화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민주화와 소비사회화는 사람들의 주권의식 또는 자존의식을 굉장히 강화시켰죠. 남과 다른 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냥 순응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심보다는 소통을 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이것은 이제 교회의 충성심 이완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배에 순응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요소는 복음주의 신앙이 사회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이 과거의 사회적 실천이나 사회적 문제의식, 사회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그런 관심으로의 빠른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회운동기구와 비판적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이를테면 사랑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정관개정 논의가 굉장히 폭넓게 확산되는 것은 이런 그 사회운동기구나 비판적 미디어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제도적 리더십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도 집단, 특권적 엘리트 집단들은 별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갈등을 점점 더 심화시켰고요. 이제 그런 결과가 바로 정관 개정의 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지배가 필요하다. 이제 초법적 지배로는 설득할 수 없으니까 법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방향은 권력 중심성을 더 강화시키고 불투명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수적 권위주의적 제도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제도화는 일정하게 교회가 위기를 대형 교회가 겪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법적 권력이 상당히 제도화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들을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법적 사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든요. 법적 사실은 법률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을 대변하게 되면서 법률을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적 권력이라는 것이 비민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매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가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제도화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런 식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한국 사회가 80년대 후반에 그 거의 이 사회적 저항이 극도로 강하던 시대에서 그런 저항이 굉장히 미약해진 시기로 옮겨간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저항이 약화된 식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형교회가 보수적 체제로 안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대형교회가 대표하는 한국교회는 공공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양상은 교인의 감소 와 사회적인 신뢰도의 격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지금 대형교회의
그 제도적 권력으로의 이행 과정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교회가 자리 잡을기에는 지금 대형교회의 모습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형교회는 과연 이 제도적 권력, 제도적인 그 지배로 이행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할 수도 있을까? 지금 개혁의 방향이 아닌 민주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대개의 경우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한국 사회가도 그렇지만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그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부 교회는 가능하겠지만 대개 교회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하는 이런 방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는데 역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형 교회들이 이제 민주적 제도로 바꿔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민주적 정관을 갖기 운동도 벌이고 재정 투명성 운동도 벌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중소형 교회들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적 시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 넘치는 고통의 공간 속에서 기독교가 사람들의 고통에 정말 의미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도록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 개정 국면은 대형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중소형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성찰과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